네, 안녕하세요. 성도이엔지 그때 급락할 때 급락한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바빠가지고 네, 깜빡했는데 확인을 못했네요. 구상금 청구권이 있었네요. 1230억이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저평가는 저평가인데, 장기 투자는 일단 버리십니다. 단기로 대응하시고 소액만 하세요. 저는 그때 3,200원대니까, 그때가 3,200원대 매수해가지고 3,400원대 다 매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단타로 다 매도하고 나와서 지금 보유한 게 없는데,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단기로 대응하시고 소액만 하세요. 장기는 그건 때문에 올해 현금 배당을 항상 많이 한 회사인데, 현금 배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단기로 대응하시고 소액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녁에 또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슈펙스 BNP는 오늘 단타를 몇번 해주네요. 3,600원대에 오면은 또 소액 잡아가지고 단타 대응하시고, 1차 매수거든요. 3,600 아니라 360원이요. 360원대 오시면 또 단타 가능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30원이나 좀더 빠지면 2차 매수하면 되니까. 회사가 뭐 과연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니까, 슈펙스, BNP는 소액만 하세요. 서울제약은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 네, 성도이엔지 때문에 급하게 다시 한번 녹화했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